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혜리입니다. 오늘은 떠난 남자의 마음이 알아서 돌아오는 경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까지만 해도 나에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고 넘치는 사랑을 줬던 남자친구가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다. 마음이 떠난 건지 사랑이 식은 건지 좀 두렵다, 걱정이 된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남자가 어떤 마음인 건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꼭 남자만 그런다고 말할 순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남자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 너무 자주 만나거나 항상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지면 가끔씩은 극과 극의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사랑한다고 애정표현을 하면서 한없이 아껴주다가도 한 번씩은 멍하니 무표정으로 혼자만의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여자친구에게서 멀어지려고 하기도 합니다. 남자는 아무리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도 때로는 상대방에게 멀어지려고 하는 욕구를 느낍니다. 그런데 저번 달만 해도 나 없이는 못 살 것 같이 행동을 하던 남자가 이번 달 들어서 나에게 멀어지려는 태도를 보이면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제는 나에게 사랑이 식은 건가 의심을 하기도 하죠.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발견이 되는데 여자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든지 내가 상대에게 실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 내가 더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상대를 멀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남자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상황에 따른 변화라기보다는 본능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가끔씩 상대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행동은 자신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여자친구와 어느 정도 거리를 벌리고 나면 다시 사랑과 애정을 느낀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시 예전의 친밀감을 회복하죠.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직접 겪게 되면 뚜렷한 이유를 모르고 상대방이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건 아닌지 스스로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마다 계속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상대의 모습을 보면 더 괴로워하기도 하죠. 실제로 남자친구에게 실연을 당하신 여자분들의 경우 이런 상황이 정말 많았어요. 상대가 사랑이 식은 게 아닐까 걱정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걱정 고민이 너무 깊어져서 내가 연애 초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너무 나다운 모습으로 상대를 대하지 못하고 점점 비굴하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차이게 되는 거죠. 이런 면만 보면 이 남자가 좀 알아서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해줬으면 좋겠고 솔직히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고 이런 상태라서 잠시 혼자 있고 싶다 라고 말해주면 해결이 될 일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본인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는 남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본인도 본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통 남자들의 특성상 내가 여자친구에게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더욱더 두루뭉실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남자친구의 모습을 이해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그냥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1 더하기 1이 왜 2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루틴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더 편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자친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애초에 남자친구가 나에게 멀어지려고 하는 건 내 탓도 아니고 남자친구의 탓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조급해 하거나 상대를 닥달하지 않으면 어차피 결국엔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내 남자친구가 동굴로 들어갑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럴 때는 내 남자친구가 또 동굴로 들어가는 주기가 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유롭게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에는 어차피 알아서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필요로 하고 사랑을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남자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내 남자친구가 가끔씩 정말 간혹 가다가 나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3일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남자는 가끔씩 내가 3일 동안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야 욕구가 충족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닥달하거나 상대를 쪼아대면 그만큼 또 3일이 늘어나겠죠. 또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이 이틀이 지났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상대를 쪼아대면
여기서 또 3일만큼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자의 이런 마음을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런 순환 주기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내가 조급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무기 삼아서 상대방이 돌아왔을 때 조금의 서운함을 표시하며 앞으로는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노력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가 이전과는 다르게 말수가 줄었다든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한다거나 나와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까가 아니라 어떤 말을 언제 할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말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나에게 알아서 돌아오는 타이밍에,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마음이 회복된 후에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내가 하는 말은 정말 큰 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가 쉬려고 할 때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간섭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남자의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는 여자들은 이렇게 전자의 방식으로 내 남자친구를 들었다 놨다 하곤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애를 할 때 자존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멀어지려고 할 때 본인 스스로 자존감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나 자기 자신의 소신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나에게 멀어지려고 할 때도 그냥 나는 나 할 거 하면서 그 시간을 나에게 투자하고 상대에게 몇 번 다가가보고 아니면 말고 적당히 하다가 말게 되는 거죠. 결국에 남자가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나와 거리를 두려고 할 때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고 오히려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그 남자가 나에게 더 빠지게 될 거고,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거리를 두지 않고 다가가려고만 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거리를 두지 못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가까이 있고 싶은 열정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내가 아직 사랑하고 있다고 해도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여자 입장에서 내가 평생 이해하고 평생 배려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결국에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이 될수록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남자도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더 단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연애 기간이 길어지고 이런 상황을 물 흐르듯이 잘 넘길수록 남자가 나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횟수와 시간도 점점 더 짧아지고 나중에 돼서는 오히려 여자친구 쪽에서 남자친구에게 너 어디 가서 좀 놀다 오지 않을래? 좀 쉬다 오지 않을래? 이렇게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직까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자주 보거나 자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고 꼭 이런 상황들을 유연하게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혜리였습니다.